자, 현일 중 시사박 24쪽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과 전체의 제목은 Manage Yourself입니다. Manage Yourself. 전체 1과 전체의 제목은 Manage Yourself. 네 자신을 관리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과 전체 제목은 Manage Yourself고요. 그 다음에 1과 본문 제목은 Manage Your Time Well. 그래서 관리해라 너의 시간을 잘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것 같네요. Manage your time well. 자, 그러면 늘 하듯이 첫 단계 형광펜 칠하기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어디까지가 이어지는 내용인지 봅시다.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 새 학기에 새 학년이네요. New school year. 새 학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Welcome to Korea. 뭐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 새 학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다음에 in the second grade. 그래서 2학년에서 you will have more work to do.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In the second grade, you will have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요. More work to do. 자, 여기서는 뭐 이런 거 전치사 빈칸 돼 있을 때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 more는 뭐에 비교급으로 왔는지, 그 다음에 work 다양한 뜻 중에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to do,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말을 넣을 수 있는지, 생략된 말. 여기 비교 표현이 있으니까, 해야 할더 많은 일. 이 뒤에다가, 뭐뭐뭐보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 되겠고요. In the second grade, you will have more work to do. 그 다음에, you need to manage your time well. 너는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는 need to manage에 대한 얘기. 뭐뭐 해야만 한다. 그다음 여기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 well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뜻은 well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너는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고, 무슨 시고 하는 일은 뭔지. 그다음에 4번, How do you do that?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서는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시작했고요. 이 자리에 뭐 how 말고 뭐 why라든지 what이라든지 이런 거 이상한 거 오면 안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do that의 do가 do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do도 물론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따질 수 있는데, 요거 do의 종류를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어서 뭔가 좀더 얘기할 게 있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네요. 자, How do you do that?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했으니까 이제 뭐냐, 어떤 manage time 하는, manage time well 하는 어떤 예, 뭐 수빈이의 예, 그 다음에 또뭐 민수의 예, 그 다음에 또 존의 예, 뭐 manage time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요. 20번부터 여기까지가 결론 부분이죠. 결론이고, 19번까지, 어디서부터 19번까지냐 하면, 수빈이 5번부터 19번까지는 시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게 뻔합니다. 자, 그러면 1, 2, 3, 4. 한 덩어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 새 학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뭐 간단하니까 아까 얘기했고요. 어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이런 식으로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in the second grade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 시점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은 이제 갓 2학년이 됐으니까 이 시점 자체가 시간의 화살 위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이 지점이죠. 이걸 미래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will을 사용했죠. In the second grade, 언제? 2학년에. You will have. 여러분들은 가지게 될 것이다. More work to do. 해야 할더 많은 일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치사 in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언제? In the second grade. 2학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워크의 뜻이 일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 뭐 일하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작품이란 뜻도 있고, 뭐 이런 뜻이 있다 했죠. 그다음에 작품하고 일이란 뜻일 때 명사인데, 작품이란 뜻일 때는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서 셀수 있는 명사 취급합니다. 하지만 일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more는 many의 복수, 비교급일 수도 있고 much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하지만 work가 일이란 뜻이고 셀수 없는, 마치 money와 같이 셀수 없는 명사니까 much money 하듯이 much work 하면 많은 일이었겠죠. 많은 일, much work인데, 근데 여기 더 많은 일 하고 싶으니까 much의 비교급 more를 사용했죠. more work. 자,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 그러니까 또 해야 할더 많은 일, 그럼 언제보다란 말 넣으면 네가 작년에, 네가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라는 말이 여기 오면 되니까 than you had in the first grade가 생략됐죠. Than you had in the first grade의 뜻은 네가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비교급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교급 다음에 than이 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표현을 덧붙여서 완벽하게 문장을 표현한다면 2학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가 될 거니까 in the second grade you will have more work to do than you had. 이거 지나간 과거죠. 이것도 똑같이 in the second grade처럼 in the first grade도 when에 대한 대답인데, in the first grade는 시간의 화살표 위에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had가 와야 되겠죠. 여기는 will have고 여기는 you had고요. Than you had in the first grade. 네가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가지게 될 거다. 할 일이 더 많아질 거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에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되는 표현인지 아닌지인데요. 일을 하다라는 표현이 do work라고 그냥 하면 되죠. 일을 하다. 자,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유, 살아있네가 필요 없는 이유는 뭐를 만들어 보면 금방 나온다. 일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work고요. 여긴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가야 할 장소, 이거랑 비유해서 많이 했던 거, 뭐, 쓸, 종이.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위에 쓰다라는 표현이 write on paper 였기 때문에 쓸 종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paper to write 하고 살아있는 on이 필요했죠. paper to write on. 하지만 일하다라는 표현은 do work니까 여기 전치사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work to do, 해야 할 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뭐랑 비슷하다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관계대명사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ork to do, more까지 뭐 넣어서 뭐 설명하면 work to do 하고 똑같은 표현이, 이 부분이 네가 해야만 하는 이 해도 되어도 되니까 more work that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 이런 거 배웠죠.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who는 안 되겠죠. That which you should do. 그래서 more work to do라는 표현이나 more work that you should do나 네가 해야만 하는 더 많은 일, 해야만 하는 더 많은 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More work that you should do, more work which you should do, more work to do. 형용사적 투부정사의 형용사적법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관계대명사절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더 길게 뭐 뒤에 than까지 넣으면 in the second grade you will have more work that you should do than you had in the first grade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anage가 관리하던데 need to가 붙었으니까 이거 의무 표현이고, 해석은 너는 관리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같은 표현은 you have to manage라든지 또는 you must manage 같은 표현들이 있었죠. You must manage your time well. 그리고 well의 뜻은 여기서 뭐
뭐 잘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적인 용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서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사로서, 어찌시로서 잘이란 뜻이고, 어찌가 하는 일은 세 가지라 했죠. 어찌시 찾는 방법은 일단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 질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이건 부사라 했고, 하는 일은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한다 했는데, 여기서도 where이 하는 일은 관리하다. 어찌 관리해야만 한다? 잘 관리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부사는 하는 일이 뭐 수식이다. 동사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 수식하는 부사라는 거. You need to manage your time well. 너는 어찌 관리해야만 한다? 잘 관리해야만 한다. 너의 시간을. 그 다음에 이제, How do you do that? 의 뜻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여기서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다음부터,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빈이 얘기, 뭐, 민수 얘기, 주한 얘기, 이런 식으로 사례별로, 시간 관리를 어떤 식으로 잘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이 궁금해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 여기에 엉뚱한 의문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do that은 누가 하는 일, 본동사, 부정조동사, 의문조동사, 대동사 중에서 여기 대동사죠. 그럼 대동사니까 뭐 어떤 동사의 덩어리 대신 왔고, 그러면 내용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합니까? 하니까 How do you 자 do that은 뭐 되셨다?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데리고 왔죠.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나요? 시간 관리를 어떤 식으로 잘 하는지 묻고, 수빈이의 답, 민수의 답, 주한의 답,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까지가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내용 파악, 새학년이 된거 환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새학년과 작년,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 in the second grade와 in the first grade가 비교를 통해서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할 일이 더 많아질 거야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했고요. 비교 표현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한정, 1학년 때도 하루는 24시간이었고, 2학년 때도 하루는 24시간이야. 할 일은 더 많아졌는데, 시간이 똑같이 있다면, 그럼 결국은 뭐다? 시간 관리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24시간, 1학년 때 24시간과 2학년 때 24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또뭐 중3이 됐을 때, 고1이 됐을 때, 또뭐 고2, 고3이 됐을 때, 그만큼 시간 관리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무 표현했습니다. 의무 표현. You need to manage, you must manage, you have to manage your time well. 잘 관리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2과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재기대명사 필요하죠. 말해보세요. Manage yourself였죠. Manage yourself. 자, 그런 다음에 이과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과의 제목은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해라 였죠. 시간 관리 잘해라 였으니까 어떻게 된다? 관리해라. 무엇을 너의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manage 해라. 무엇을 your time을 어찌 well. manage your time well. Manage your time well. 자, 그래서 새 학기가 아니고 새 학년으로 좀 고칩시다. 새 학기가요. 새 학년. 오케이. 그래서 어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표현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였죠.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언제 2학년 때 너는 가지게 될 거다. 무엇을 비교 표현이죠. 해야 할더 많은 일을 언제보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언제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여기에 뭐뭐보다 부분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언제로 시작합니다. 언제? 전치사 외우라 했죠. In the second grade. 너는 가지게 될 거야. You will have. 무엇을? 비교 표현이죠. 많은 일은 much work. work 셀수 없기 때문에 watch work. watch work. much work라 했고. 비교 표현이니까 more work.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용사용법 to do.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붙일 말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than you had. 언제? in the 요거 그대로 과거로 바꾸면 되겠죠. in the first grade. than you had in the first grade. in the second grade you will have more work to do than you had in the second first grade.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다음 해야 될 것은, 자, 그러면은 다음 표현은, 자, 할 일이, 시간은 똑같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똑같이 24시간인데 할 일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다음 문장은 핵심이 의무 표현이겠죠. 너는 관리해야만 한다. 너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넌 관리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 잠깐만요. 그래서 you need to manage 했었죠. you must manage, you have to manage. 됐습니까? 무엇을, your time을, 어떻게, well, 부사 와야 된다 했고요. you need to, you have to, you must manage your time well. 그 다음에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 do that은 대동사니까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를 썼다 했고요. 자, 그 다음 옆에 프린트물 준비되어 있죠. 심학습.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 하나 빠져있네. 그래서, 1과 전체 제목은 뭐였다? manage yourself. 네 자신을 관리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제목도 알아두셔야죠. 엄마야, 왜 이래?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부분. 그럼 manage yourself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과 본문의 제목은 뭐해라, 관리해라, manage 해라. 무엇을? your time을. 어찌시 필요하죠. 형용사 필요한 자리가 아니고 부사 필요하니까 manage your time well. 새학년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 새학년이면 여러분 2학년이니까 언제? In the second grade에서는 You will have, 가지게 될 거야. 더 많은 일을, 요것도 되겠죠. 내용상 얘는 문법상 안 됩니다. Much work 해도 됩니다. More work 해도 되고요. 근데 본문에 선택된 건 이거였고요. to do 뭐보다, 네가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than you had,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작년에를 넣어도 되겠죠. than you had last year. to 부정사 형용사용법 work to do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do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라 하면 to do겠죠. 그 다음 부분 이어서 가보면, 그래서 너는 관리해야만 한다. 너의 시간을 잘이죠. 그래서 you need to manage 하든지 you have to manage 하든지. 근데 여기 must를 못 쓰겠네요. to가 있으니까. you have to manage your time well. 또는 뭐 이 자리에 well의 비교급은 또 뭡니까? well의 비교급은 더 잘 관리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well하고 good하고 똑같이 better가 비교급이었죠. B-E-T-T-E-R. You need to manage your time better than last year. 그 다음에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 do you do that? 그래서 do that은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가 how do you do that 에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 이니까 대동사, 이게 대동사기 때문에 이어질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다시 형광펜. 자, 전체적으로 5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가 다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에 대한 얘긴데 세 명이 하는 거니까 세 명이 각각 하는 말을 끊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빈이가 하는 말은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아, 5번부터. 자, 수빈이가 말합니다. I set small goals and achieve them every day. 내가 정해둔다, 작은 목표들을. 그리고 달성한다, 그 작은 목표들을 매일매일. 그래서 여기 형광펜칠할 것은 시제가 무슨 시제라는 거. 시제가 무슨 시제인지는 여기 쳐다보고, 그 다음, 뭐야? 색깔이 왜 이래?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아이고. 여기 쳐다보면 쉽게 할수 있고, 여기 생략된 말, 접속사 end를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데미 뭐 대시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수빈이의 핵심은 작은 목표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다시 설정하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성취해 나간다는 거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수빈이는 이렇게 말안 한답니다. I do not say. 난 말하지 않는다. I will master English. 나는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해 버릴 거야. 영어를 완전 정복해 버릴 거야. 자, 이건 스몰 골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없으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I say, I will master English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나는 영어를 완전히 익혀버릴 거야 하니까 스몰 골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빅 골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do not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master English와 같은 것은 스몰 골이 아니라는 것도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오죠. with such a big goal. 오케이. 그래서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순 주의하셔야 되겠죠. With such a big goal, 그렇게도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서는 I will probably put off working onto it. 내가 아마도 미뤄버릴 거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언제까지가 나오네? 언제까지? Until tomorrow, 내일까지, next week, 다음 주까지 또는 다음 달까지. 목표가 너무 크니까 매일매일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일까지 해야지, 다음 주까지 해야지, 다음 달까지 해야지라고 뭐할 것이다? I will probably put off 해버릴 거다. Put off 중요한 수거니까. 보니까 단어 시험 쳤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참 한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obably는 추측의 부사고요. 추측의 조동사도 있지만 추측의 부사죠. 여기에 추측의 조동사를 왜못 썼는지도 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추측의 조동사가 뭔지는 알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이런 거할때 쓰는 조동사 뭔지 알 거고요. 그럼 여기 추측의 조동사는 왜 쓰지 못했나? 그 다음에 워크의 형태, 그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put off도 미루다라는 수고, work on도 어떤 일을 시작하다, 열심히 하다, 착수하다라는 뜻의 수거니까 전치사 on, 그 다음에 여기 부사 off, 부사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until, 여기서는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 지금 전치사로 쓰였군요. 여기 누가다가 보이지 않죠. until 뒤에는 어떤 것들만 쭉 보입니다. 어떤 것까지 그래 있죠.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또는 다음 달까지 미루게 될 것이다. 자, 7번 문장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instead, 대신에. 됐습니까? 자, 대신에라는 말 뒤에는 너 대신에가 뭐였는지 기억해 내셔야 되고요. 너 대신에가 뭐니까 여기에 전치사 뭐 하나고 했죠. 그리고 여기 대신에란 말은 뭐뭐 하는, 여 뒤에 뭐뭐 하는 대신에라는 말, 뭐뭐 하는 것 대신에라는 말 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I do not say였는데 I say니까 나는 이렇게 big goal을 말하지 않고 여기니까 I say 됐어요. 작은 목표가 쭉 나오겠죠. 이 쌍따옴표 안에는 do not say니까 big goal을 말하는 거고, 여기 I say니까 여긴 small goal이겠죠. 읽어봅시다. 맞는지, small goal이 맞는지. 나는 말한다. I will learn three new English words every day. 나는 배울 거야. 세 가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세 개의 영어 단어들을 매일매일. small goal 맞죠. 단어 세 개씩 외우는 거. 단어 세 개씩 외워갖고 되겠어요? 어쨌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빈이가 말합니다. 수빈이 맞죠? 예. 수빈이가 I achieve 같은 말 기억나셔야죠. My big goal one step at a time. 됐습니까? 여기 big
가고 one step at a time이 어떤 느낌적인 비교가 되는지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빈이가 자, 접속사 and를 가지고서 나는 뭐 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합니다를 and로 연결해 놨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해둡니다. 작은 목표들을. 그리고 여기 I가 생략됐으니까 여기 do가 들어있는 형태, 여기 I가 있으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문장 전체의 시제는 현재 시제고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를 써서 현재 시제 표현했고요. 나는 작은 목표들을 정해두고 그리고 나는 성취한다. 여기에 them은 더 스몰 골즈죠. 그 작은 목표들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시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몰 골즈 복수죠. 그러니까 them으로 목적격 them으로 반드시 받아와야지 이시를 it 같은 걸로 잡아오면 안 되겠죠. I achieve them every day. I achieve the small goals every day.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얘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수빈이 하는 말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해나간다. 성취한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achieve 같은 말은 뭐였습니까? accomplish였죠. I accomplish them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Do not say. 요거 중요하다 했죠. 나는 이렇게 거창한 목표, I will master English. 영어를 완전히 익힐 거야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서? 이거는 빅 골이죠. 빅 골. 이게 빅 골이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with such a big goal. 그렇게도 뭐를 가지고서는 그렇게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는 이런 얘기죠.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그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만약 뭐뭐가 있다면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빈칸 문제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 정수성부에 그렇게도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서는 그리고 요거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자, search가 뜻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지금 very처럼 매우 뭐 그렇게도 뭐 서치의 단어 우리말 뜻은 그렇게도란 뜻이지만 그렇게도란 뜻이지만 하는 일은 부사 베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베리가 들어있으면 with a very big goal 이렇게 됐을 거야. 어찌 어떤 뭐 여기서 딱딱 붙어 있어. 어찌 매우 어떤 큰 목표 그렇게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with a very big goal인데 근데 search가 들어가면 그러면 search가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with a such big goal 하면 이 부분에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뭐로 바꿔버리는 게 발음이 더 편하기 때문에 search로 바꾸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 부분 뭐 조심해야 된다? 어순 주의해야 된다. 어순. With a such big goal이 아니고 with such a big goal. 그렇게도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with such a big goal이라면 어순주의 입으로 익히세요. With such a big goal.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건 뭐다? 요거를 가리킨다는 거. 그래서 master English가 big goal이라고 얘기했죠. 나는 아마도 put off 뭐하다 미루다 같은 말 알아두세요. postpone, I will probably postpone. 그리고 put off나 postpone이나 전부 어느 종족이다 인조의 종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o walk와 같은 형태는 올 수가 없습니다. walking밖에 안 돼요. 동명사 목적어 인조의처럼 put off나 postpone은 동사가 목적으로 오고 싶다면 이렇게 동명사 ing 형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onto it에서 it이 가리키는 건뭐더 빅골 또는 master English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 on이니까 master English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영어를 정복하다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master English를 집어넣으라면 I will probably put off walking on mastering English이겠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을 그러니까 동명사 형태로 바꿔서 mastering English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I will probably put off working on mastering English until tomorrow, next week, or next month, or even next year. 내년까지도 미루겠다. 영어를 마스터하는 영어가 마스터가 돼?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지. 마스터라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bably의 뜻이 아마도라는 부사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었다? maybe 있고 그 다음에 perhaps가 있었죠. perhaps may, I will maybe put off. I will perhaps put off. I will probably put off. 아마도 미룰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추측의 조동사 may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조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동사를 쓸 수는 없죠. I will may put off 이렇게 해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I will maybe는 되겠죠. maybe는 부사니까. I will maybe put off. I will probably put off. 아마도 미룰 거야. I will probably postpone. postpone도 put off도 전부 인조의 쪽이니까 work의 형태 꼭 알아두시고요. I will probably put off working on mastering English. 그 다음에 여기는 뭐 with를 빈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working, work에 알맞은 형태 working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until도 빈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니까. until tomorrow. 그래서 with 빈칸 문제주의, until 빈칸 문제주의. 그 다음에 put off 수거 외우시고 work의 형태. 그 다음에 search a big goal, 어순주의 이런 것들 눈에 띕니다. 자, instead죠. instead. instead는 대신인데 자, 뭐뭐뭐 대신에 라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instead of였죠. instead of you 하면 전치사 of를 쓰면 어떤 것 대신인데 그러면 뭐 하는 대신입니까? 뭐 하는 대신에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요런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되네. instead of saying I will master English 이런게 지금 instead of saying I will master English를 넣으면 내가 영어를 완전히 정복할 거라고 말하는 대신에가 되는 거죠. instead of saying I will master English instead of such a big goal을 해도 되겠고요. instead of such a big goal 그렇게 큰 목표 대신에 instead of such a big goal instead of saying I will master English I say 그러니까 그렇게 거창한 거 말하는 대신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작은 목표 세우는 게 나오죠. I will learn 3 English new words. How many new English words? 3 new English words every day. 매일매일 3개의 새로운 영어 단어를 배울 거야 라고 말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I will achieve. 아까 얘기했죠. 같은 말. I will accomplish my big goal. 나는 나의 큰 목표. 여기서 예로 들었던 큰 목표는 mastering English였죠. 이렇게 커다란 목표를 어떤 식으로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아, 여기에 on은 one 대신 왔죠. 여기에 time은 그리고 뭐가 아니라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번 횟수란 뜻이죠. 그래서 at a time이 한 번이죠. 여기에 만약에 이것도 좀 장난질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이 자리에 at the time이 오면 이거 완전 잘못된 뜻이죠. At the time은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때란 뜻이죠. 그때 then 그 당시에란 뜻이니까 그 당시에 한 걸음씩이 아니고 한 번에 한 걸음씩 해야 되니까 one step at the time이 아니고 one step at a time 돼야 되겠죠.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고 통째로 외워두시고요.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 됐습니까? Okay, I will achieve my big goal. 자, 이렇게 수빈이의 얘기였습니다. 자, 수빈이 얘기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뭐가 있었는지도 중요해요. How do you manage your time well? 했더니 수빈이가 답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나는 뭐 수빈이는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이 한 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목표가 원 스텝이 되는 거죠. 원 스텝씩 간다. 원 스텝씩 at a time
에러 타임의 뜻은 한 번인데 여기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이 되는 거죠.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거 목표들을 성취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짓은 안 해요가 6번입니다. 이어지는 게. 나는 이렇게 거창한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I will master English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미룰 게 뻔하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뭐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룩했다라는 그런 기분이 안 드니까 저거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7번 문장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죠. 그렇게 거창한 목표로는 내가 아마도 미룰 거야. 그 working on it 하는 거 통째로 외우시고요. Working on mastering English. 내일, 다음 주 또는 다음 달까지. 그래서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에 instead of such a big goal, instead of 했습니다. Instead of saying I will master English, I will say I will learn three new English words every day.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성취할 거야. 나의 이 Master English와 같은 빅골을 어떤 식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one step at a time 해서 수빈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정리하면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가서 결국은 큰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빈이가 말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중간에 엔드가 있었습니다. 수빈이 첫 말은. 나는 정한다. 뭐를 정한다? 작은 목표들을.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성취한다. 매일매일이었죠. 뒤로 가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엔드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수빈이가 말하길 I said what? Small goals and I 생략하고 I achieve 요걸 잡아와야 되니까 it 아니라 했죠. And achieve them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여기 small goals라 했으니까 여기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데죠. 거창한 목표를 쌍따옴표에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완벽하게 익힐 거야 라는 말 합니다. 아이, 나는 이런 식으로 말안 해. 라는 게 다음 문장이었죠. 그래서 I do not say I will master English.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도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미룰 것이다. 그것에 착수하는 것을 그다음에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또는 다음 달까지 준비됐습니까? 다음 문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 익혀야 될게 많았습니다. 해에 대해서 뭐뭐를 가지고서는 이란 뜻의 전치사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어순주의하라는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with such a big goal 나는 부사 들어가고 미래 시제 I will probably 미루다 put off 이어 동사 I will probably put off 그 다음에 put off가 누구 같다 했으니까 working on it이었죠. working on mastering English it이 mastering English 또는 뭐더빅골 대신 왔습니다. working on the big goal working on the mastering English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주 또는 다음 달까지는 전치사 여기 전치사도 빈칸 나올 수 있다 했고 여기 전치사도 until도 주의하랬죠. until tomorrow, next week or next mon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에 나는 말한다. 내가 배울 것이다. 세계의 새로운 영어 단어를 매일매일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instead 난 말한다. I say 나는 배울 거야. I will learn three new English words every day. 됐습니까? How many new English words? Three new English words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할 차례입니까? 오케이. 다음에 하는 말은
나는 뭐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나오죠. 나는 이룰 것이다. 나의 큰 목표를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빅 골을 성취할 것이다. 성취하다 생각나야죠. 미래 시제고요. I will achieve my big goal.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걸음씩 one step at a time. at the time 하면 안 된다 했어 절대.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씩 한 번에. 오케이. 그래서 심학습. 이럴 때마다 새로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수빈이가 얘기합니다. I set, 내가 정한다. small goals를. and I가 생각했으니까 여기 두 들어있고 여기도 두 들어있는 거. I achieve, accomplish small goals. 복수니까 them every day. them은 더 small goals라는 거. I achieve the small goal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창한 얘기 안 한다니까. I do not say I will master English. 어이구야, 대단한 꿈이죠. 오케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도 큰 목표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전치사 with 어순주의 such a big goal. with such a big goal. I will probably, maybe, perhaps, put off 시켜버릴 것이다. put off, enjoy 같으니까, working on the, 이번에는, 이거 단수입니다. such a big goal이 단수니까, 이번엔 이시죠. working on it. 그 다음에, 언제, 언제까지 전치사, 접속사, 여기선 전치사, until tomorrow, next week, or next month. 그래서 이번에는 is이 맞고요. 그쵸, 요거 묻는 거죠. is이 맞고, 그 다음에 the working on the big goal이라든지 또는 뭐라 했습니까? working on mastering English라 했죠. mastering English.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부분이죠. 그래서 instead I say, I will learn three new English words every day. 나는 이룰 것이다. I will achieve my big goal. 한 번에 한 걸음씩, one step at a time. 됐습니까? 다음 민수 얘기 이어질 거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